날이 와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와주신 분들 그리고 제 노래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기억에 남는 무대 인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네, 아니 무대 인사 처음이시라서 원래 사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을 하시는 거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지영님께서 들어오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신인 배우라서요. 아, 일단은 원래 하려고 하던 게 있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 슬로건 알아드렸잖아요. 제가 두유빛가라면 백지영 크게 한번 외쳐주시고 원래 그러면 이제 박수 치고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 네. 그 원래 계획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Do you big guy? 백지영!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일단은 예, 궂은 날씨에, 그러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자리를 많이 메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아마 무대 인사도 있었지만은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기로 지금 원래 보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요. 노래를 이제 한 소절 정도 좀 하이라이트는 불러준다고 하셨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영님께서 극장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사전에 음향 테스트 같은 걸 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노래 MR 반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시는 시스템을 좀 테스트 해봤는데 예 워낙 또 성량도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극장에서 그 사운드를 소화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반주 없이 예, 그리고 지금 좀 마이크 상태가 지금 하울링이 좀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아마 짧게 한 소절 정도 가볍게 예, 노래 한 소절 정도는 이따가 예, 무대에서 많이 불러주실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점 예, 뭐 저희가 완곡을 하나 이렇게 불러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없이 불러주세요. 마이크 없이.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영화 재밌게 보셨군요. 일단 이렇게 또 영화 콘서트가 영화화 되는 게 대개가 다 이제 요즘 많이들 보면은 아이돌 가수나 혹은 그 트로트 가수들의 좀 전유물인 시대인데, 예, 롯데 예, 시네마에서는 예. 가장 먼저 최초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백지영님을 택했습니다. 왜 백지영님을 택했냐? 뭐 올라운더 디바시자 발라드 여제 그리고 뭐 이따가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게 할 텐데 이제 데뷔 99년에 데뷔하셨거든요. 99년에 데뷔하셔서 지금까지 항상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노래 잘하는 분을 꼭 그 스크린으로 모시고 싶었었어요.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만장일치로 백지영님을 떠올리게 됐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뵈니까 아는 얼굴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그리고 네 아무튼 오늘 이게 지금 제 첫 무대 인사예요. 그래서 많이 긴장되는데 저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 거 아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요? 이제? 그리고 모두들은 아, 네. 나가던데? 네, 제가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요, 저희가 예, 협찬을 또 이렇게 지영 소속사에서 또 받아오신 협찬 좋은 또 샴푸가 있습니다. 예, 샴푸가 있어서 오늘 그 샴푸를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예, 그룸 플러스라는 샴푸인데요. 예,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예. 굉장히 제가 사진을 봤는데 박스 포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예, 아 이거 고급진 샴푸가 맞구나. 겉모습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두피 샴푸고요. 제가 지금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께 작은나마 선물이 됐으면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퀴즈를 제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었던 거 아실 수 있게끔 해서 퀴즈를 낼 건데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장 먼저 손 드시는 분 지영님이 딱 찍어주시죠. 네. 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영화에서 실제로 공연의 첫 번째 곡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네. 네. 아, 선택이요. 네. 맞나요?
메들리였기 때문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가실 때 샴푸 지금 바로 들고 가요. 바로 네. 주시죠. 네. 나와서 받으시죠.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 이건 니콜. 아, 니가 찍어. 내가 찍어. 니콜이 니가 찍어. 여기 올라오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024년은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은 백지영님의 데뷔 몇 주년일까요? 아, 예. 그 손들보다 한 분 그 지목해 주시면. 너무 손 내려. 네, 여기 아, 아 잠깐 여자분. 네. 네, 네, 네. 26년이요. 아, 아쉽습니다. 다른 분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에요? 이렇게. 내년,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가 25년. 아, 네.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선물 주세요. 정답입니다. 무대에서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없고요. 네. 이제 그 조금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네. 지영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시간이 좀 마련됩니다. 네. 노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공지에는 제가 어떤 노래를 하겠다고 나간 것 같은데 뭐 꼭 그 노래가 아니시면은 오늘 여기서 듣고 싶은 노래를 그냥 제가 들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아무거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네. 사랑하네 잊지 말아요. 아, 그러면은 오늘 사랑하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뒤에까지 다 들리시죠? 네. 아, 너무 잘 들리시죠? 네.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니 말하는 넌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네, 아, 어떻게 딱한 번만 못 찍었어요? 아, 계란찜 계란찜을 그럼 잊지 말아요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어떻게 여러분 좋은 추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영님 직접 처음 진짜 저희 영화 처음 무대 인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이제 저희가 이제 개봉을 금요일 날 그저께 했었으니까요. 11월 12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백지영님의 영화 배우 데뷔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백지영님의 영화가 지금 롯데시네마 전국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고요. 예, 어떻게 오늘 진짜 실제 콘서트장 온 것처럼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저희 신경 많이 써서 지영님도 계속해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의견 주시고 하셔갖고 결국에 완성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됐는데요. 영화 마음에 드셨으면 예, 원래 콘서트나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모든 아티스트분들 공연 같은 거
뭐 이렇게 내 집 앞에서 이렇게 막 극장에서 보기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많은 분들 좀 찾을 수 있게 아 이거 가서 보면 콘서트를 또 저리 가나다 이렇게 소문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이제 관객수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SNS 다들 하시죠?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숫자를 보면 오늘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제가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 지영님 보내드릴 때도 두유백과 백지영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좋은 시간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 찍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몸무게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유 빛깔 백지영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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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